오늘은 규사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사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규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때문에 판매가 된 건데 요즘 왜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요 보도블럭 있잖아요. 요게 보도블럭이다 그러면 이게 보도블럭이 요 매지용으로 나가던 겁니다. 요 매지용으로 이렇게 솔솔 들어가지요. 보도블럭 시공하고 이 매지 안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선가 뭐 뿌리벌레입니까? 뿌리파리입니까? 뿌리파리 화분에 뿌리 이걸 하면 뿌리파리가 안 날린다고 하지요. 뿌리파리가 뿌리에 그 썩은 양분을 먹고 자라니까 그 이걸 뿌리면 안 난다고 그래서 그러나 요새 했던 규사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박스를 이제 이 통으로 바꾸면서는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7,000원인데요. 이 통이 2,500원, 3,000원 해요. 운송비까지 하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 근데 이 통이 생각보다 쓸 곳이 많아요. 시골에서 이 통이 굉장히 쓸 곳이 많은데 이 통을 또 따로 살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을 사신다 생각하고 규사를 같이 사십사 하는 게 제가 지금 부탁이고 영상을 찍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통 때문에 통이랑 올라가면서 금액이 약간 상향 조정된다는 거 숙지하시고요. 형님, 이게 포장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게요. 제가 박스 다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박스 포장 진짜 잘하거든요. 자, 이 10kg 포장이 규사는 10kg 나가거든요. 그럼 이 포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넣고요. 여기다 클립 넣고 요걸로 이제 테이핑을 한번 합니다. 여기다가 테이핑을 하고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봉투를 만들어서 이걸 넣습니다. 이걸 넣어서 이게 안될 텐데.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규사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물론 기계를 만들면 쉬울 텐데 이거 규사 10kg 팔아야 1,000원 남을라나요? 근데 기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10kg 되게 이렇게 10kg 맞춥니다. 됐어요. 이제 10kg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놓고 이렇게 밀봉을 해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 규사가 이것 때문에 쇼핑몰이 항상 규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이거를 하루에 20, 30개 포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안 돕니다. 이거 하나에야 1,000원도 안 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또 이게 뜯어져요. 이거는 한쪽에 또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10kg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게 이제 저희가 10kg 지금까지 10kg 나가던 건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규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맞느냐 하다가 이제는 포장을 바꾸자. 요거는 요 라인 여기다만 맞추면 돼요. 이거 통 안에다 넣어서 통 안에다 그냥 쭉 넣어서 요 안에서 대충 넣고요. 그냥 요 라인에다가 두 번째 라인 됐을 겁니다. 요두 번째 라인, 요 라인에 넣으면은 이게 그냥 10kg가 딱 되게 조금 뭐 라인이 요렇게 10kg가 딱 되게 요 라인에 넣어서 맞추면은 딱 되게 통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만든 게 이만큼이에요. 저희가 잠깐 만든 게 이만큼이고 여기에다가 뚜껑만 뚜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뚜껑만 넣어서 이거 뭐 발로 밟아도 되고 쳐도 되고 여기서 뚜껑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kg가 딱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빨라서 규사를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데 금액 인상이 조금 됐잖아요. 근데 사실 때는 무슨 생각하시냐면 이 통을 쓰실
분만 규사를 사시면 되고, 이 통은 정말 시골에서 많이 쓰는 통이에요. 집안에서도 많이 쓰고, 이 안에 화분 넣어도 되고 뭐 키워도 되고, 나중에 요거 한쪽만 딱 뜯어서, 한쪽만 힘을 줘서 딱 뜯으면 한 바퀴가 삥 돕니다. 그렇게 해서 딱 뜯으면은 돼요. 그래서 규사가 금액이 조금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원님 좀 이해하셨으면 하고 오늘 규사 내용을 찍습니다. 원래 매지용으로 개발됐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정 어디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규사가 많이 나가서 통으로 좀 교체를 했으니까 그 부분 공지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